안녕하세요, 서유리입니다. 오늘 주니또 왔는데요. 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앞으로 많이 쓰려고 생각해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소 애플이가 개발한 세계 최고의 자동 통역 기술을 적용한 단말 탑재형 지니톡 서비스 시행을 축하드립니다. 이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술임과 동시에 4개 국어로 현재 오픈되지만 각 언어마다 10만 개의 단어를 인식할 수 있는 전 세계 어떤 통역사보다도 아주 우수한 통역 역량을 갖고 있는 부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 단말 탑재형 4개국 자동 통역 기술인 지니톡 시연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에게 언어 장벽이 없는 대한민국, 언어 소통 100%의 대한민국이 됨과 동시에 오는 19일 개최되는 제17회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를 출발점으로 전 세계에 우리의 기술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허브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일본에서는 통신회사인 도코모가 현재 시범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 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외국에 가서 쉽게 써보면은 녹음을 통해서 하면 모든 나라의 언어를 번역하는 지니톡과 서로 단말 버전을 이렇게 무료로 열이 나고 기침도 합니다. Anything else? 걸어가시면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한 번씩만 대응 안 할 거예요. 저희가 이 언어 대비해서 그걸 따라 들어가시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기쁩니다. 국제 행사는 물론이지만 앞으로 의료 관광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방문한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랄지 일반 관광객 다양한 국제적인 행사가 많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될 것이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어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마켓이 새로 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 통역 서비스는 우선 음성을 인식을 하는 기술과 인식한 것을 통역하는 기술, 그다음에 통역한 것을 음성으로 합성하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영역을 가장 세계에서 잘 구현한 기술이 우리 지니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니톡은 전 세계인들의 가장 친근한 통역사가 될 것입니다. 일반인들도 현재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고 본격적으로는 아시안게임이 열림과 동시에 대대적인 홍보와 배포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많은 보편적 서비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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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